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 인지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5월도 바쁘게 지나가면서 벌써 절반을 넘기고 있는데 장인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냈나요? 저도 뭐 5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어린이도 아니고 뭐 아직 부모도 아니지만 네. 그래도 5월에는 일단 회사 쉬는 날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 잘 챙겨 드렸죠? 네, 저는 근데 네. 평소에 늘 잘해서 저는 1년 365일 어버이날처럼 잘하기 때문에 와우. 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님들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근데 이렇게 기념일 챙기다 보니까 5월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맞아요. 아쉽기도 해요. 그리고 연휴도 네. 이제 다 가버렸나? 나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의 더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올해부터 네. 이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또 월요일까지 네. 휴일이 생겼어요. 마지막 주에. 뭔가 이게 안 쉬는 줄 알았다가 쉬니까 괜히 선물 받은 기분.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일간의 휴일이 네. 대체 휴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연휴를 맞게 된 건데 이 시간조차도 5월에 가정의 달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면서 묵은 피로도 이렇게 싹 씻어내시는 그런 5월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5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 인지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 우리 자연국 리포터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연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항상 형국 씨 보면은 기대감이 커요. 아, 그래요? 네. 뭔가 기쁜 일, 좋은 일, 맛있는 일, 행복한 일. 예. 이런 것들을 좀 몰고 다니시는 분은 아닌가. 아, 그렇죠. 좀 네. 이렇게 좀 많이 음식을 많이 찾아다니고 몰아다니긴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만 먹는 이게 대식가로 생각하시는데 대식가 아니죠. 그렇죠. 저도 맛있는 것만 많이 먹는 미식가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정말 네. 정말 저처럼 뽀동뽀동하고 상큼달콤하고 그런 과일을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런 과일이 있어요. 예, 제주에 5월에만 만날 수 있는 네. 새콤달콤 상큼한 그런 과일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딸기 딸기는 맛있어. 여러분 제주도는 노지 딸기의 계절이에요. 저와 함께 딸기 먹으러 함께 가보시죠. 제주에서 맛보는 빨간 맛 새콤달콤 상콤한 딸기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 빨간 딸기, 매력 있죠.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이게 지금 딸기 수확하는 현장인데 보니까 노지 딸기를 지금 수확하고 계신 거예요. 제주에서 딸기 하면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지 딸기 명맥을 이어온 아라동 지역인데요. 제주의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라나는 아라동 노지 딸기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삼촌, 와 딸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딸기 아무거나 따면 됩니까? 어떤 딸기가 맛있어요? 빨갛게 익은 것만 따야 됩니다. 빨갛게 익은 것만 따야 된다. 이 아라동 딸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예. 아라동 딸기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아라동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또 지역상으로 아라동 딸기가에 좀 맛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래서, 달고. 예. 요즘에는 이렇게 딸기 농가가 많이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없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요? 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리가 아파서 하지를 못해요. 맞아요.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잘 먹는 만큼 힘도 좋은 제가 오늘 하루 딸기 수확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좀 등치는 커도 이렇게 일은 잘한다. 아니 앉으면 딸기가 다 으실어질 거다 보니까 아예 앉지를 마십시오. 아예 앉지 맞아요. 나름 열심히 딸기 수확을 해봤는데요. 제가 또 재능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잘 익은 딸기만 쏙쏙 골라서 땄습니다. 아이고 되게 아깝다. 아유 되게 아까워. 그럴 거야. 맛있다. 아유 허리 한번 펴주고 딸기 한번 먹어주고
예, 얼굴 빨개지겠네요.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딸기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스에 넣어서. 오, 수확을 많이 하셨네. 조심 조심. 딸기를 따는 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상자에 포장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키로수에 맞춰 상자에 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시간에 맞춰서 딱 필요한 상자들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와, 이거 딸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아들이 아니고 그 아라동 연합청년회 회장입니다. 저희 아라동 연합청년회에서 매해 5월 달에 딸기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농가도 많이 줄어들고 농민들도 많이 힘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은 저희가 박스를 일부 농가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박스를요? 네. 판로를 걱정하는 농민들을 위해 마을의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알아주는 딸기 직거래 축제를 펼쳐 사람들에게 아라동 딸기를 알리고 판매를 펼쳤는데요. 올해로 어느덧 17회를 맞이한 알아주는 딸기 직거래 축제. 딸기 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축제를 통해 맛있고 싱싱한 아라동 딸기의 명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딸기를 열심히 수확했으니 이제 딸기 음식을 먹어볼 차례. 무궁무진한 딸기 디저트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단 오늘의 재료 딸기를 준비해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과일이지만 사장님의 손끝에서 더 맛있게 피어나는 딸기랍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딸기는 다양한 음식들과 잘 어우러진다고 해요. 네. 딸기는 예전부터 되게 디저트에 많이 사용됐던 과일이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호불호가 없는 과일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상큼한 맛, 단맛, 향긋함까지 갖고 있어서 어떤 디저트에나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쫀득한 식감의 다쿠아즈 사이에 상큼한 딸기랑 달달한 커스터드 크림이 서로 엉겨 하나의 맛을 내는 딸기 다쿠아즈 커스터드 샌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딸기 아무르 하트무스. 와, 딸기 디저트가 한상 가득입니다. 오, 너무 좋아.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먹어봐야죠. 이런 것도 한입 가득 또 먹어봐야 돼. 저렇게 케이크 그 빵 사이사이에 다 딸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런 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시원하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디저트는 딸기 다쿠아즈 커스터드 샌드입니다. 와, 보세요. 안에 잼을 찍어서. 부드러우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달지도 않고 시원해. 안에 있는 크림이 또 시원해. 그런데 딸기가 잡아주는 이 상큼함, 아, 이 프레시함. 먹다 보니까 딸기가 디저트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디저트의 달콤함을 딸기의 상큼함으로 조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디저트 하면 양식에서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한국식 딸기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K 디저트의 원조. 딸기와 함께 화려한 변신을 한 떡 디저트를 소개합니다. 쫄깃함이 생명인 딸기 찹쌀떡과 고소한 흑임자와 함께하는 딸기 흑임자 떡 샌드입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그 떡 과 이 딸기의 만남은 그냥 생각만 해도 잠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저런 메뉴를 만들게 됐나요? 아, 딸기랑 떡이랑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그 상큼함이랑 어떻게 보면 떡이랑 진짜 잘 맞아요. 모찌도 진짜 여러 과일이 지금 엄청 많아요. 맞죠. 예, 맞죠, 맞죠. 근데 대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딸기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네, 호불호가 없는. 네네. 그래서 딸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아... 네. 쫄깃한 찹쌀 안에 파당금과 딸기가 통으로 들어간 딸기 찹쌀떡. 씹을수록 맛있는 백설기 위에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흑임자 크림과 상큼한 딸기를 올리면 흑임자 떡 샌드 완성. 마지막으로 새콤달콤 딸기 요거트까지. 딸기가 좋아. 딸기를 먹었어. 좋아 좋아.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떡과 딸기의 조합. 정말 생소하죠. 저도 생소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생소하시겠죠. 그런데 이 앞에 놓여있는 게 지금 떡입니다. 떡. 아, 볼수록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먹어볼게요.
네, 저 떡 좋아하지만 찹쌀떡 좋아하는데 딸기 들어간 이런 찹쌀떡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느낌 그대로 밖은 쫄깃쫄깃하고 시원하고 상큼하고 향긋한 딸기 향이 싹 이게 싹 입안에 돌면서 마지막에 이 안에는 이제 팥 앙금까지 이렇게 달콤함이 싹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런 거는 한 입에 넣어봐야 되겠다. 딸기 과즙이 막 그냥 튀어나오네. 요거 궁금하다 말지.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싹 눌러주면 크림이 싹 뭉개지죠. 그래서 탁 찍으니까 오마이야. 정말 떡이네. 떡같이 붙어있네. 쫄깃쫄깃쫄깃.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진심 괜찮다. 오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딸기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까만 잡잡한 이 크림이 흑임자로 만든 크림입니다. 흑임자 몸에 좋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흑임자. 고급 5성급 호텔 아침에 조식을 먹고 있는 느낌? 딱 먹고 버터를 싹 흑임자 크림을 싹 바르는 좋구만. 제주도 여행 오늘 좋게 했어요. 저와 함께 떠나본 딸기 여행 어떠셨나요? 아라동 노지 딸기도 지역 과일과 함께하는 다양한 디저트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 이 딸기는요, 이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재배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확하는 시기에도 그래서 아침 이른 새벽에 작업을 할 정도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새벽 이슬을 먹고 나온 이 노지 딸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자산이에요. 이 제주의 아라동에 노지 딸기가 유명하다는 건 알만한 분들은 다 알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추울 때 이 달콤한 그 당분을 네. 많이 머금고 있다고 해요. 뭐 제가 가서 많이 먹었잖아요. 네. 일을 했는지 먹으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먹어봤지만 너무 달콤하고 상큼하고 네. 과즙이 너무 풍부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와 먹는 게 일인 게 제일 부러운데요. 사실 전국적으로도 노지 딸기 재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우스 재배가 아니라 노지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뭐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같은 이런 면역력 강화를 시키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역의 제철 음식으로 또 지역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준 소식 또 앞으로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영국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제주 행복한 삼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올해 욕망덩어리, 부캐 욕망덩어리 정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캐 욕망덩어리? 부캐 요즘 신조어로 네. 본캐, 부캐 이런 용어들 많이 쓰이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본 분은요. 20년 동안 평생을 본인의 캐릭터를 위해 살아오시다가 본인의 꿈을 위해서 부캐, 그러니까 제2의 꿈을 꾸고 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멋진 분이십니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보니까. 오픈향이 좋은 날씨. 이게 제주죠. 아, 근데 피디님, 오늘 만나볼 주인공, 뭐 이 근처에 계신가? 어디, 누구예요? 특별히 가수를 한번 모셨습니다. 가수? 가수 누굽니까? 그럼 제가 힌트로 목소리만 담긴 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목소리 한번 듣고 맞춰보시죠. 저는 딱 그 앞에 첫 소절만 들으면 딱 알아요. 유명하신 분인가? 정답! 임재범? 설마 이분? 이분이에요? 말도 안... 정답 임재범! 그러니까. 아, 임재범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죠. 임재범 안 좋은 남자가 있어요.
너무 팬이에요. 주인공이 작업하는 작업실로 이동해 볼 텐데 우와, 작업실로 우와.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 진짜가 진짜가 보네. 오늘 임재범이 나온다고요? 갑니다. 진짜 나오시는 건가요? 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찾아간 곳은 운동기구들이 가득한 헬스장이었는데요. 헬스센터에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뭐 작업실 치고는 다 쇳덩이밖에 안 보이고. 아니, 작업실 맞아요, 여기? 마이크 대신 덤벨을 들고 있는 이분. 혹시 오늘 주인공이에요? 어? 나 저분 아는데? TV에서 봤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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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오? 나 아는데? 오? 제주도 임재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가까이서 보니까 똑같아 보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야,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보디빌더 고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강민 씨구나. 제주 임재범으로 유명하셨죠. 최근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 고강민 씨. 각종 트롯 경연과 노래 예능에 출연해 임재범 표 허스키 보이스로 존재감을 뽐냈는데요. 계속해서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들며 방송에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항상 무대 위에서 화면으로 이제 뵀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틈틈이 운동하시는 거구나. 네, 원래는 제가 본업이 트레이너를 하고 있거든요. 아, 본업이 트레이너. 음악 활동을 안 할 때는 거의 매일 체육관에 거의 계속해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강민 씨는 헬스 경력 20년 차로 미스터 제주 챔피언입니다. 아니, 근데 20년의 운동인으로서 지내셨다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노래를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게 가수가 꿈이었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가요제에 나가서 감사하게 또 대상을 받아가지고. 네. 처음 참가한 가요제에서 임재범의 여러분을 불러 대상을 거머쥔 강민 씨. 마침내 마흔 넘어 가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 노래 부를 때 사실 상황이 지금도 생생해요. 대상 발표할 때 대상 그리고 제 이름이 불러졌을 때 아직도 그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소리쳤던 게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모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방송을 하면서 아내도 그렇고 뭐 이제 부모님까지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도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들 제 노래 들을 준비 되셨나요? 내 거친 생각과 원포인트 레슨을 잠깐만 저 웃기려고 저렇게 부르신 거죠 지금? 누워봐요? 내려가시고 아니 끝까지 안 들어봤잖아요. 자, 하나의 노래를 자, 노래를 네, 올리면 잘하자. 잘하자. 네, 하나 노래를 잘하자. 잘하자. 아, 복식 호흡 하는 건가요 혹시? 잘하자. 야. 좀 더 허스키해지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뭔가 확실히 정신력이 쫙 무장이 됐어요. 아, 그래. 네. 내 거친 생각과 오! 훨씬 나오신데. 우와. 우와. 세상에. 일부러 못 하는 척 하신 거 아니죠, 처음에? 실제로는 운동을 많이 하면 목이 가슴 근육에 눌려 발성이 잘 안 된다는 강민 씨. 그래서 가슴 쪽을 살살 풀어주며 노래 연습을 한다는데요. 아이고, 우리 대발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나 그 뜨거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분도 여기서 봤는데. 저분 그분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의 소찬이. 저분 김혜성 씨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히든싱어에 출연해 제주도 소찬위로 유명해진 제주의 대표 가수 주미성 씨입니다. 강민 씨의 고객이면서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라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부는 아니고요. 가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이 친구가 시작할 때
제가 심사를 봤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참가자로서 네, 인연이 시작됐어요. 아, 그러면 가요제에서 네. 출연진과 심사위원님. 그렇죠. 그렇죠. 네. 가요제의 인연으로 지금은 듀엣으로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배님이 보시기에는 인간 고강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이런 뭐 우락부락한 근육질과는 다르게 굉장히 속마음은 여리디여린 그런 좀 제가 마음이 여리고 톡 건드리면 좀 눈물이 많이 흘러가요. 네, 그리고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좀 눈물을 그렁그렁거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손톱 케어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어 잠깐만.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어떤 부위 운동하실 거예요? 오늘은 네. 하체를 평소 같았으면 네. 좀 기어가게 할 건데 네. 오늘 또 버스킹이 있으니까 버스킹이요? 네 오늘 버스킹이 있어요? 네 고강민과 주미성의 첫 버스킹이자 그리고 같이 하는 첫 버스킹 네 굉장히 설레요 기대를 하고 네, 있어요 설레요 네. 아, 제가 뭐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네. 저 두 사람의 일을 매니저로서 아 매니저 오 좋다 좋다 매니저 전문 리포터 아닙니까? 네. 뭐 사람 개 안 가립니다 저는 네. 둘의 첫 버스킹 제 임무가 막중해졌는데요 제가 꽉꽉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알려주세요 네 목표 공약 자 300명 아 네 안 모이면 내 센터로 오시는 거죠? 저랑 내일 하체 운동 같이. 버스킹 한 시간 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제주시 탑동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관객 300명 공약 달성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요. 과연 제가 하체 운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네요. 과연 모을 수 있을지. 드디어 고강민 주미성의 첫 버스킹이 시작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모으셨네. 첫 무대를 열어준 미성 씨, 야 역시 호소력 짙은 고음이 매력적이죠. 곡은 또 고강민 씨가 곡 소개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저희 어머님 18번이세요, 의미자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 이런 버스킹 무대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관객들하고 바로 앞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도 하는 게 처음인데 항상 노래 부르기 전에는 항상 무대는 떨려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리거든요. 쿵쿵 그래요. 자, 강민 씨의 첫 버스킹 솔로 무대 한번 만나볼까요? 피디님인데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오늘은 굳이 오기 전까지 운전하고 오기 전까지 좀 떨렸어요 사실 근데 현장에 와서 관객들 앉아있는 거 보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처음부터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첫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늦은 도전을 응원해준 가족들을 위해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 노래 너무 좋죠. 일단은 뭐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인 장모님 너무 많은 응원 너무 항상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처럼 아들 아껴주고 사위 아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아내분이 나오셨나 보네요? 그거예요. 돈보다는 일단 서로 통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 괜찮다고 해줄 거예요. 와이프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 뭐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노래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아, 그때 아, 저 사람은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강민 씨. 앞으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하는 보디빌더 고강민 씨를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체격도 좋으시고 몸매도 멋지시잖아요. 그런데 네. 눈물도 많으신 정말 인간미 넘치는 우리 고강민 씨의 새로운 모습도 봤는데 본캐인 헬스 트레이너의 어떤 역할, 또 부캐인 또 이런 가수로서의 활동까지 보면서 정말 많은 캐릭터가 있겠지만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아까 버스킹 공연에서 잠깐 듣기는 했지만 노래를 정말 정식으로 좀 더 길게 네.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SNS 이용하시게 되면요. 네. 그 안에 모든 이 곡목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각각의 개인의 목소리 그리고 함께 또 콜라보했던 곡도 있으니까 네네. 꼭 들어보시고 네. 네. 누를 거 눌러주시고 네. 함께 하트.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1일 그 매니저 계약이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 정신 계약하셨나요? 정신 계약이라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네. 네. 앞으로도 우리 제주 출신 이렇게 가수들의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자, 오늘 정정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가 만나는 시간이죠. 윤상범 아나운서가 진행한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열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은 제주를 대표하는 스피커 두 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예총의 김동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도의회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한번 쭉 풀어볼까 합니다. 네. 올해 첫 추경안이 지금 도의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민생 예산이냐 아니냐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은 올해 본 예산이 7조 639억 원입니다. 네. 제주도의 본 예산이. 근데 여기서 이제 4,128억 원, 5.8% 증액된 7조 4,767억 원 규모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도교육청도 당초 예산보다 한 80억 원 늘어난 1조 6,015억 원 규모로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도의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0억 원을 깎았다. 네. 이 얘기가 나왔고 네. 그 과정에서 도정과 의회 간의 예산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전쟁에 대한 그 표현 적절합니까? 두 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도의하고 예. 도하고 입장이 분명히 다르니까요. 예,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 반박하는 예. 언론 브리핑도 하고 뭐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감정적인 부분. 예, 감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뭐가 바람직하냐 예, 예. 이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이제 도에 있고 예, 예. 그걸 심의해서 의결하는 권한은 도의회에 있는데 예, 그렇죠.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예. 도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도에 있고요. 또 그렇게 편성된 것을 어떻게 심의했고 어떤 걸 깎았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본인들이 우월하다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도의회의 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이 두 개의 영역 중에 예. 도에서 작동하는 부분은 잘 작동이 되는데 예. 도의회의 작동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회에 그 소속돼 있는 도의원분들이 예. 이 역정을 내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량을 더 높이는 방법은 예. 도를 상대로 해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왜 도의회가 그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지를 예. 알려주는 것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그 도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의 편성 기조로 삼은 건 민생입니다. 네.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민생 예산 위주로 짜여져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아니 이게 세부 부분이 이게 민생 예산이랑 뭔 관계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송악산 사유지 매입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은 원희룡 지사 시절에 송악선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혜원 거기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뭐 그 선언 이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이걸 도에서 좀 사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다가 사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기로 한 예산의 일부를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렸는데 여기 대해서 심사 보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도에서는 이걸 다분히 좀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심사 보류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저는 이쪽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요? 왜냐하면 도에서 이거 다 동의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다 동의해 준 거잖아요. 예, 다 동의를 해줬죠. 그리고 그게 이때 송악산 뭐 하지만 송악산안까지 할 정도로 과거 원희룡 지사 시절에 예, 예, 예. 이 송악산 개발 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가 돼서 예. 이걸 좀 보호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사유지를 사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론이 컸기 때문에 과거 도의에도 이 부분을 동의해 준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적 이슈고 예, 예. 그리고 여론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예. 그리고 갈등 사안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주민들도 원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유는 예. 뭐냐면 민생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걸 급하게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걸 올렸다라는 것이 도의회 측의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였습니다. 그게 예. 정말 도민들을 상대로 한 설득이라고 한 측면에서 보면 예. 되게 논리가 아주 빈약하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이라면 예. 예. 그거는 정말 도의회가 예.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왜 그러냐 하면 예, 예. 시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 예. 그럼 시급성은 누가 따질 것인지를 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예. 그 사유지 쪽에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뭐 도민이나 또는 예. 뭐 법인이 그 돈을 받게 되겠죠. 예. 그쪽이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는 일방적으로 이게 시급하냐라고 해서 밀어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예. 작년 12월에 도의회가 예, 예. 매입과 관련해서 모든 걸 다 다시 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예. 그걸 기대해서 나름대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진짜 도민분들이나 그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예, 뭐 이런 예. 그런 사람들한테 시급하지 않다는 말을 그렇게 예.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은 도의회가 예. 정말 이거는 정말 권위주의적으로 도의회가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 아무런 예.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 앞에 말씀하셨던 민생 예산이냐 아니냐 예예. 이 판단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도의회 묻고 싶어요. 민생 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도의회가 말하는 민생 예산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역구의 공약 사업들 그걸 민생 예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개개별 그 사업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러면은 뭐랄까 지역구 예산 의원들이 원하는 각 지역구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목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사장님 네. 그렇게 보세요? 네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죠. 이번도 그 사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예. 지금 두 분께서 의회를 도의회를 굉장히 좀 성토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정은 좀 잘못이 없는 거냐? 도정에서는 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아까 그 얘기했던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권 심사 보류 관련해서도요. 도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뭔 말인지는. 그러니까
아니 얘기 다 됐잖아. 왜 지금 와서 이래라는 말을 이제 그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오히려 좀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다 얘기하지 말고 그 예. 얘기를 전화를 해야죠. 얘기를 위원장을 만나든 도지사가. 의장을 만나든 예, 예. 도정에서도 좀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야 되죠. 예. 아까 처음부터 지적하신 것처럼 예, 예. 도정의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문제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예, 예.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예. 그 명분들이 너무 약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그 보류를 해버리고 네. 만약에 통과가 다 안 된다 네. 이번 도의회 회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도에서는 뭐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향후 투자자가 사유재산권 행사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 뭐 국제소송 제기당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의회를 좀 압박하는 모양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뭐 국제소송과 관련해서는 예. 그 국제소송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예.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예.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국제소송 투자자 국제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어렵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과정 예. 그거는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예. 여기가 이제 도가 매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매수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예. 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골병 드는 겁니다. 뭐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예, 예. 그리고 누군가한테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시급하게 예. 도가 나서서 정리하는 예. 게 낫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저 도청의 우리 정무부 지사님을 이하 이 정무직 예. 공무원들 예예. 좀 제발 좀 도의회랑 예예. 소통 좀 하시라. 예예. 아 오히려 불통의 피해가 예. 우리 도민들에게 그대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마지막으로 부 변호사님께서는 예. 도의회를 향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도의회 분들께서는 예. 실제 이제 민생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 꼭 정말 불용한 예산이 아니라면. 통과시켜 준 게 맞고 예. 또 불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그 매의 눈으로 찾아내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전망대 오늘 순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동현 민예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모두 1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추경안 심사가 끝이 났는데요. 네. 뭐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정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더불어서 일반 서민분들까지 참 고충이 큰 요즘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좀 적재적소에 잘 반영이 돼서 민생 안전과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도의회에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인권의 문제냐, 개인의 영업의 문제냐 이렇게 찬반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의 의견이 맞는다, 틀린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이제 어느덧 또 마지막 문화 시간입니다. 네. 이 문화 코너에는요 언제나 네. 뭔가 특별한 게 하나씩 그렇죠. 있더라고요. 오늘은요 네. 장소가 특별한 면이 있대요. 아 장소가 특별하대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전시하면 실내에서 네.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실내가 아니라는 거죠. 어? 예, 찐 제주의 소중한 자연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은 리포터 고부장입니다. 정은 리포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역대 도민 리포터들이 다 나오고 계시네요. 여러분, 누구나 도민 리포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많은 참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메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오, 신청이 그래도 꽤 오네요. 근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좀 독특하신 분인가 봐요. 어? 자연문화재 돌봄센터라고 하셨네요. 오, 이렇게 또 직접 네. 바로 가는군요. 그럼요. 도민이 원하면 갑니다. 로그인 제주로 갑니다. 예. 멋진데요? 근데 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는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귤나무류 중에서 네 종이 분포하고 있는 도련동 귤나무 보호지입니다. 아~ 보호지. 아, 귤나무 보호지가 따로 있네요. 그래요? 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의 오랜 귤 그 역사를 보여주는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종의 돌봄센터인 거죠. 오.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저희들이 경미 보수권이라든지 일상 관리를 각 월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도련동 저희 도련동 귤나무인데 내초 작업 일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 저희 그 문화재 돌봄 활동은 예방 활동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또는 반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 즉 작은 일을 크게 키워서 막기보다는 저희들은 그 호미와 같이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내판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 막 떨어지고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모니터링 팀에서 각 음각된 부분에 글씨를 다시 채워넣는 안내판 충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네. 여기 위에 있는 풀집만 걷어낸다고 생각하고 7.3 7.3 지금 여기는 도련 귤나무류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무의 높이도 재고 엽록수 농도도 측정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재래감귤이라고 그러죠. 토종감귤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여러 개의 나무가 있어서 보존가치라든가 학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함을 더 주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 육안으로 외부 형태나 변화가 있는지 좀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토양 환경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이 나무가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토양 수분 측정이라든가 pH 농도 같은 거를 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드론 촬영 이렇게 단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제주 자연문화재 돌봄센터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자연적인 문화재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은 단체는 약 23개의 돌봄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문화재 중에서 역사문화재, 자연문화재로 따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는 자연적인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적인 문화재만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제주는 이 자연문화재 돌봄센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초기부터 환경 미화에 뭐 여러 가지 환경 정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글라스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런 현장 모니터도 이렇게 하시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위험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낙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글라스 같은 경우는 두 지점에 붙여놨기 때문에 그게 깨져서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고요. 크랙 게이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있으면 크랙 게이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오차를 측정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오차가 나는지, 그래서 낙석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이상 없습니다. 편이 지각이 제일 작은 부위입니다. 간격이 제일 작아서 붕괴의 위험이 저 입구에서부터 이쪽 편이 제일 많은데, 과거 개우생굴 같은 경우는 카페가 들어서게 됐고 카페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건물들에서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냐는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로부터 3년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입구 같은 경우는 위에 주차장에서 카페 얘기를 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여기는 크랙 게이지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여기에는 물이 흐르고 해서 여기는 계속 크랙 게이지가 떨어져서 쉽게 크랙 게이지 설치를 불가해서 이쪽 편은 예, 육안으로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리가 높아서 거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 라인으로 이쪽 편이 제일 작은 부위. 저희 그 제주 자연문화재 돌봄센터는 제주의 흔적과 저희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주의 문화재를 돌보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주의 자연, 우리 모두 입사! 네, 제주 자연문화재 돌봄센터. 아마 이름부터 이런 게 있었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제주 자체가 사실 전시관이자 박물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를 지키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또 천혜의 자연환경인 제주도답다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 있는 소식들이었잖아요. 네. 우리 로그인 제주, 이렇게 리포터분들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있다면 네. 저희 메일 통해서 소식 주시면 로그인 제주 바로 달려간다는 거.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방송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5월에 대한 뭐 가정의 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뭐죠? 예, 이번 주 일요일? 5월 21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아, 부부의 날. 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